홍어랑 뉴카니바로 탔고요. 오늘 100마리 목표. 아, 날씨는 진짜 좋다. 덥지 않고. 자, 오늘 무신데 이거 복불복 아니야? 거기 나오면 겁나 나오고, 안 나오면 겁나 안 나오고. 어제 비도 오고, 이따 또 비 온다 하니까. 오늘 뭐, 홍어랑 오랜만에 왔네. 홍어랑 오랜만에 와서 카니발을 허 백조개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철랑님 덕분에 잘 쉬고 이곳에 와서 오늘 백조개 한번 잡아볼 건데 모르겠어요. 백조개 조항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데 일단 백조개보다 부새 한 마리 잡는 걸로, 오자 부새 한번 잡는 걸 목표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놈은 비염약을 안 먹고 왔네 또 방송하는데. 아, 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100마리 채우시자고요. 자, 우리 100마리 채웁니다, 오늘. 오늘 로드는 오슬로 카보니아 D1 갖고 왔고, 릴은 챔프 5점대인데 7점대로 개조한 거, 핸들은 120mm 핸들 갖고 왔어요. 라인은 1호, 버클리 1호, 추는 30호, 채비는 편대채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놨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천 마리를 잡아야 돼. 여기는 앞에는 물 안 나와요. 모자 포장 나왔고. 이렇게 날르고 밑에를 날리고 다니고 해. 모자가 물 갖다 퍼져놨다가. 모자가 고장났대요. 아래에서 물을 길러서 써야 돼. 부새는 먹으면 엄청 쨍다대. 그래서 그 입질을 느끼고 싶은데. 아, 똥을 쳤어.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첫수. 백조개 첫수했습니다. 도달아, 백조개 잡았어. 이히. 백조개 잡았죠? 버거치. 얘들이 아까 올라올 때 뱉는 거 보니까 또 개 새끼들을 뱉더라고. 또 호구엄을 쓰면 약간 개 새끼 같으니까. 빗방울 떨어진다. 오, 역시 웜에 반응했어. 웜에 반응했어. 웜에 반응하네. 오. 자, 세 마리째. 자. 백조구 웜 끼운 거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이거 한 마리 잡고 기다려보세요. 자, 웜 이렇게 끼워놨어요. 바늘에 그냥 이렇게 관통해서 끼워놨거든요. 근데 아까 지렁이 잔여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오는 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약간 축강기가 있어서 야광처럼 약간 빛나기도 해. 아, 이거 진짜 가지채비를 해야 되나? 이거 자꾸 꼬여가지고 난 못하겠다 이거. 너 타이밍을 모르겠지 지금. 두두둑 하는 걸 기다리면 안 돼. 참돔처럼 그냥 두두둑 하는 입질이 옴과 동시에 쭉 뽑아. 그냥 너는 지금 연질 때라서 더 빨리 해야 될 거야. 이거 은근히 그 손맛도 있어요. 오케이, 잡았어요. 그렇죠. 지금 날씨 딱 좋아요. 지금 선선한 게.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긴 한다. 도다리 인사해라 여기. 안녕하십니까, 필드스텝 도다리입니다. 용스커버리지 필드스텝 도다리. 타임 못 잡겠지. 입질 오른 동시에 까야 된다니까.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하면 못 잡아 이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야. 이 백조기 우습게 봤다가 내가 저번에 7마리 잡았잖아. 입질 옵니다. 여기 입질 와요. 재밌다. 잘 나오니까 재밌네. 백조기 히트. 꾹꾹하지. 뽀고치니까 뽁뽁해서 뽀고치래요 얘들이. 오늘 날씨가 궂은데도 백조개 배들이 몇 대 나와있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우리까지 7대 지금 보이고, 9대 보이고, 8대 보이고,
한 13대, 15대 보이네요. 오, 근데 오늘 잘 나오는데 이거 뭐 이러다 대박 조각 나는 거 아닌가 우리? 아, 나 이거 편대체비나 진짜 이거. 이거 올려도 끊어지겠네 이거. 아, 참. 왜 이렇게 말리지? 기성체비 샀더니 이 꼬다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걸려 이게. 이거 잘라 꼬다리 이러고. 이거 때문에 주렁킴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일단 30호 봉돌 시작하고 있어요. 야, 뭐 내리면 잡으셔, 내리면 잡으셔. 옆에서. 아, 진짜. 도다리 멘탈 나가면 안 돼. 멘탈 나갈 것 같아? 안 돼, 안 돼. 도다리 멘탈 나간대요. 큰일 났다. 지금 입질만 계속 받고 쟤 체질 못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났다. 어, 히트! 다음을 잡고 있습니다, 도다리. 야, 이거 호구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호구엄 아닌 것 같아. 입질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포인트에서. 지금 옆에서 계속 더블 히트, 막 트리플 히트 나왔는데 나만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나만 없는 걸 보니 웜은 아닌 듯. 아까 호구엄 사이에 조금 남아있던 지렁이를 물은 건가 봐, 애들이. 넘었어요? 어? 야, 줄 터졌다, 이씨. 야, 줄 터졌어, 이씨. 줄 터졌어. 아하. 줄이 터졌어. 아, 참. 뭐야, 이거. 줄이 터지고 그래. 아, 참. 오랜만에 입질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매듭을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매듭 했더니 안 되겠네. 저게 비인가? 저 위에서 뭐가 막 엄청 신비한 지금 날 저 현상이 나타나는데 땅하고 하늘하고 이어져 있다? 까만 걸로? 저 비인가? 오케이. 야, 웜으로 잡았다. 웜으로 잡았다. 웜으로 잡았다. 웜으로 잡았다. 웜으로 잡았다. 웜으로 잡았어. 웜으로 잡았어. 어? 동시 히트. 자, 동시 히트 도다리하고. 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뭐, 잔대 아닌 거, 아닌가 몰라. 잔대였잖아, 거발에. 이럴 줄 알았어, 씨. 아, 잔대였어, 아. 자, 여러분, 이제 쓸데없는지 나라고 고기 욕심 좀 부려볼게요. 10마리, 뭐야? 9마리. 오케이, 한 마리. 이거 봐, 지렁이 달자마자 잡네, 이런 거, 이씨. 아, 진짜. 왜 웜 달고 쇼를 했는지, 내가. 7점대니까 빨리빨리 올려서 4. 자, 자, 뭐 이렇게 뱉니 너. 자, 비트. 가만. 야, 야, 돌지 마, 돌지 마, 새끼야, 돌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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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바늘 꼴렸. 아, 여러분 비 옵니다. 지금 비 옵니다. 이제 시작됐다. 비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일단 뭘 준비해야 돼. 나 방송 알았어 봐. 조용해. 백조고 조용해. 지금 너랑 놀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네, 그거 수족에서 수시 먹을 거예요. 야, 이거 수족이야? 수족이야 이거? 꾹 했는데 이거? 조용해 니네. 나 지금 잘하고 있다. 7마리. 7마리. 낚싯대만 던지고 고기 잡는 거 할 거면 백조기 해, 백조기. 내가 웜 달아줄게, 웜. 아이고, 지렁이 하나 길게 꼈더니 이거 아주 그냥. 나이스! 야, 세 번인 줄 알아서 세 번 웃기겠는데 세 번 만에 잡히네, 이거. 10마리? 10마리? 10마리 잡았대요. 백조기. 지금 배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 내리자마자 히트! 앞에 아저씨 놀랬다, 지금. 내 목소리 큰가 봐. 앞에 아저씨 놀랬어, 지금. 나 손으로 꼈는데. 어, 도다리 히트! 좀. 아니에요. 어, 히히, 이거 작은데? 아, 여기 좀 씨알이 작은데, 여기? 이거 뭐 부르는 게 무의미하지 않아, 지금? 아, 우리 집사람이 백조기 좀 갖고 오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동네 노인회장인데, 그, 저기, 아들이 낚시 유튜버 한다고, 그 경로당에다가 고기 좀, 뭐야, 경로당에다가 그 백조기, 뭐 해 드시냐, 뭔데? 한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배에서 100수 이상 나왔다. 날씨 엄청 시원하고 낚시하기 딱 좋아. 비만 안 오면 딱 좋겠어 지금 딱. 비만 오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라솔 쳐주셔서 안 맞아요, 이제. 훅셋을 세게 못하겠구만. 비 안 맞고 좋다. 도나라, 그지? 네. 36쪽이, 36쪽이. 장난 없죠, 여러분? 지금 홍어랑 올해 최대 조가 찍을 것 같은데, 그지? 네. 선장님 지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지. 맞지? 네. 자, 36쪽에 있죠, 여러분? 아이, 빗물이 자꾸 눌러. 지금 이런 와중에 방송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요? 아, 진짜 도다리야 큰일 났어. 매튼이에요? 도다리야 큰일 났어. 자, 올리면 바람 좀 올리시면 다 낼게요. 도다리야 큰일 났어. 매퉁이에요. 매퉁이 맛이야. 아이씨. 근데 귀엽게 생겼다. 선장님, 저 부세 한번 가시죠. 저번 때라 최적이는 부세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가 나. 그거 잡으러 왔는데. 부세 잡으러 왔는데. 이거 지금 얼마짜리예요? 야, 그거 생각해봐. 생각해봐. 야, 우리 돈 엄청 버는 거야, 이거. 37조기. 37조기 히트. 37족이요. 37족이. 아이고, 37족이. 새끼지만. 38족이. 38족이. 이 사이즈 좋은 애야? 왜? 아니죠. 좀 좋네. 어허, 38조기. 39조기. 아, 입질이 예민하네. 아! 38조기. 41조기. 야, 42수. 야, 이거 고폐지라니까, 살짝 고폐지라니까 먹네. 180이요? 히트! 43조기! 44조기. 야, 이번에 엄청 빨랐다. 틱 하자마자 깎았다. 44조기. 이건 동물이었어. 내가 봐도 동물이었어. 난 사람 새끼가 아니오. 뭐야, 저 핸드폰 왜 꺼졌냐? 50마리 재산거리. 50한수. 오케이, 52마리. 53수요. 53수요, 여러분. 갈매기랑 놀다가 53주. 아빠 63마리, 셋만 주말에는 넘었지. 예. 56번째 손님. 7, 8.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11초. 57번째 손님 오십니다. 사이즈 좋다. 57번째 손님, 사이즈 좋으신 분 올라오셨어요. 오케이, 58번째 손님. 내 입에다가 침 뱉었다, 이거. 59!
59번째 손님. 하기사, 나도 처음에는 60마리째. 60미터. 60번째 손님, 사이즈 점점 좋아져요. 여기 78수째 올라옵니다. 79수. 80수. 81. 82. 아이고, 108마리. 그만 잡고 싶다, 개소리. 109마리. 110마리 잡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하여튼 열심히 했네. 선장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했고, 이따가 방송 끝나기 전에, 여기 조카 올려놓은 거, 한번 싹 모아놓은 거 한번 볼게요. 저렇게 보고 할게요. 일단은. 선장님, 오늘 집에 다 갔네. 근데 이용으로 주세요. 오늘은 식구가 브랜드랑 좀 죽었는데. 부세 이렇게 생겼어. 부세. 나 부세 한 마리 잡았다. 부세. 아, 오늘 너무 즐거운 백조기 여행. 네. 여기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빨리 안녕. 자, 이제 저희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